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소유사 김구철입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들한테 비교적 자주 보이는 질환인 심한 치주염 때문에 생긴 치근단 농양이라고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눈 밑에가 이렇게 막 부어오르고, 결국은 이제 이빨에서 생긴 염증 때문에, 그런 이제 화농성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유발하는 아주 심한 치주염의 케이스를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완쪽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아래쪽이 붓고 얼마 전부터 이제 밥을 잘안 먹는다고 해서 왔던 환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눈 아래가 이렇게 불룩하게 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은 경우에 이제 치아가 원인이 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뭐 뒤쪽 치아뿐만이 아니고 앞쪽 치아들 주위에도 송곳니라든지 주위에도 뭐 치석이나 프라그가 엄청나게 끼어 있었고 뒤쪽 어금니 쪽에도 이렇게 엄청난 양의 치석과 프라그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겉에 봐서는 잘 모르지만은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치아 뿌리 주위로 뼈가 하나도 없이 다 녹아내려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도 뭐 어금니라든지 이런 주위로 치석이 많이 끼어 있고 프라그와 그 다음에 잇몸의 염증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치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치아 사이에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털들도 보이고 잇몸도 많이 붉어져 있고 부어 있고 상당한 통증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금니 주위로 이렇게 치석이나 프라그들이 많이 끼어 있죠. 많이 끼어 있고 잇몸도 많이 발적, 그게 뻘겋게 되어 있어서 심한 염증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 수가 있었고 앞쪽 치아 송곳니 주위로도 뭐 많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엑스레이상으로도 이렇게 뭐 뒤쪽 치아 주위로는 거의 뼈가 벌써 녹아내리고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앞쪽 치아들도 이렇게 뭐 많이 녹아내리고 치아 주위로 잇몸들도 많이 내려앉아 있죠. 사실 이 정도 같으면 통증이 상당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게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통증을 유발해서 아이가 뭘 먹는다든지 생활할 때 상당한 불편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치아들도 이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잇몸이 녹아내려 있었고 치아도 뼈도 많이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자, 이빨을 빼기 전이나 이런 치주 치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스케일링 처치가 첫 번째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뭐 이빨 뺄 이빨들을 왜 스케일링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빨을 이렇게 치석이나 프라가 많이 붙어 있는 상태로 구강에 균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치아를 빼게 되면은 그렇게 빼면서 당연히 출혈이 생기고 출혈이 생긴다는 건그 중에 이제 혈관이 열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혈관들을 통해서 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다시 몸 안으로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되면 아주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뭐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균들이 있는 상태에서 발치를 하고 봉합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균들이 남아 있으면서 염증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치주치료 내지는 발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깨끗하게 초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치석 제거를 해주는 게 아주 필수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꼭 우리가 발치를 할 이빨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빨들도 미리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송곳니 주위에도 있는 치석이나 프라그들을 이렇게 초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뿌리 쪽을 초음파 스케일러로 긁어내게 되면은 그 뿌리 쪽에 있는 잇몸하고 뿌리 사이에 있던 이런 공간에서 치석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앞쪽 치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까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막 흔들리죠. 이런 치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장난감을 갖고 논다든지 하면서 어디에 닿기만 해도 사실은 뭐 엄청나게 통증을 느낄 수 이렇게 유발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상황 같으면 거의 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스케일링을 해서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만든 상태입니다. 만든 상태고 이런 데 보시면은 뭐 잇몸들이 많이 녹아내려 있습니다. 많이 녹아내려 있고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발치를 하는 중의 모습입니다. 이빨을 잘라서 발치를 하게 됩니다. 발치를 하고 이건 발치하고 난 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치아 같은 경우도 발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잇몸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뿌리라든지 잇몸뼈를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발치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정상적으로는 잇몸뼈가 이만큼 와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치주염 때문에 잇몸뼈들이 벌써 다 녹아내리고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염증 때문에 생긴 어떤 육아 조직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치아를 이제
긁어내고 뿌리를 긁어내고 다 발질한 모습입니다. 발질한 이빨인데 발질한 이빨들을 보면 이렇게 뿌리 밑에까지 찌꺼기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거죠. 이런 건뭐 아픕니다. 되게 아프고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는 뭐 발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뭐 치료를 하고 해서 이빨을 살릴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얘같이 이렇게 아예 뭐 발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빨을 빼고 난 뒤에 엑스레이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이빨을 빼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나머지 이제 추가로 좀더 스케일링을 해내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송곳니 안쪽으로 아주 깊은 틈이 있었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그래서 이전 부분들도 안에 뿌리까지 깨끗하게 긁어낸 다음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소독까지 완전히 마치고 아래쪽 치아도 발치를 하고 이렇게 봉합까지 끝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끝낸 모습이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주 깊은 공간에다가 항생제 연고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염증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치주가 잇몸 조직이 다시 재생이 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까지 다 함으로써 치료를 마치게 되죠. 지난번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한번 마취를 했을 때 마취하기 전에 몰랐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아주 많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강아지한테도 데미지가 큰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번 마취를 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마취했을 때 이빨도 여러 개를 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결국은 집에서 이빨 열심히 닦아주시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이 이빨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집에서 좀더 신경 쓰셔서 칫솔질하고 해주시라고 보호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